안녕하세요. 포마삭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선생님이 늘 강조했던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대칭성이죠. 대칭성. 그렇죠? 이 대칭성에 관한 넓이 문제가 나왔어. 넓이 문제. 나왔는데 이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학생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직 적분 안 배웠지? 적분 안 배웠잖아. 적분 안 배웠기 때문에 별로 고민할 게 없어요. 이런 문제 떴으면 무조건 대칭성을 쳐다보고 문제 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적분도 안 배웠기 때문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평행이동, 대칭성 이런 걸 활용하지 못하면 절대로 넓이 문제를 곡선의 넓이 문제 풀 수가 있다 없다? 없다기 때문에 외려 적분을 배우기 이전 상태 학생들은요 별로 고민거리가 없다고. 무조건 이 문제는요 곡선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대칭성, 평행이동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적분을 배운 다음에 이제 좀 깝죽대는 거죠. 적분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어진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내가 적분으로 구할 수도 있어 라고 해서 적분으로 풀라고 했다가 망한다 이런 얘기지. 그치? 망한다.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분수함수 유리함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칭성에 관한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야겠다. 그 당시 적분을 잘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도 반드시 대칭성에 관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유리함수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대칭성에 있다 이거야. 그렇죠? 대칭성.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문제 풀러갑니다. fx는요 결과적으로 적분을 할 줄 모르든 간에 이게 유리함수가 떴으니까 뭐에 피리빡 꽂혀야 돼? 대칭성, 대칭점 이런 거에 피리빡 꽂혀야 돼. 알겠어요? 자, 상태를 일단 좀 파악해 볼게. fx는요 x분의 10 다음에 얼마입니까?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gx는요 gx는요 10-x 불안합니까? 예, 10-10 뭐 이래요. 그쵸? 자, 얘는 뭐 바로 독해가 됐으니까 선생님 이제 빨간색으로 얘를 다뤄줄게. 빨간색으로 얘는요 y 퀄 x분의 10의 그래프를 y축방으로 얼만큼요? y축방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 바로 이 빨간색 fx의 그래프다. 그죠? 이 기본형의 그래프를 y축방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게 저 빨간색 그래프예요. 그쵸? 얘는 좀 꼴보기 싫으니까 좀 바꿔야겠네. 그쵸? 이제 좀 바꿔줄게. 자, gx는요 분모의 계수 x 앞에 계수가 1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배주면 어떻게 돼요? 엥마 10분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있어서 빼기 10이에요. 그쵸? 자, 얘는 어떤 그래프를 얘는요 이제 읽어보고 얘는 노란색으로 얘는 y 퀄 x분의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얘 같이 x축방향 얼만큼요? x축방향으로 10만큼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10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갔어요? 됐어. 그렇구나. 일단 기본형 자체에서요 x분의 10, x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거는 정확히 어떻게 대칭돼 있죠? 이게 x축 대칭이든 y축 대칭이든 하여튼 대칭돼 있어. 그쵸? 얘랑 대칭. 근데 절대값이 같으니까 그래프의 대칭점에서 떨어진 그 정도는 똑같다 이런 이야기지. 그치? 똑같아.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 그림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 문제는. 그쵸? 일단 기본형이니까 약간 귀엽게 그려볼게. 귀엽게 봐요. 첫 번째 빨간색 기본형 y 퀄 x분의 10은요 1일 때 10을 지나고 2일 때 5를 지나고요 1일 때 10, 2일 때 5 해서 대충 이렇게 쎄렛! 쎄렛! 기본이니까 그냥 정근선이에요. 이게 지금 y 퀄 x분의 10이야. 노란색으로 그럼 y 퀄 x분의 마이너스 10은요 당연히 이게 음수고 10이니까 절대값 10이니까요 폭이 똑같아요. 똑같아 떨어져서 쎄렛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걸 x축으로 뒤집어 까든 y축으로 뒤집어 까든 결과적으로 포개지는 그래프들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 대칭점에서 지금 떨어진 폭이 다 같다고. 이 면적 다 똑같아. 지금 그림이 약간 삐뚤는데 다시 그래. 약간 삐뚤죠? 젠장. 사실은 이게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그쵸? 똑같이 이게 떨어진 게 딱 일정하게 똑같이 떨어져 있어요. 그쵸? 자, 빨간색 노란색이야. 이제 저 빨간색 그래프를 y축방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게 요놈이지. 한번 그려볼게. 이쪽이 좀 크게 평행이동 시켜서 그려본다. 1만큼이고요 10마고 마이너스 10 위로 했다. 이렇게 잘 봐. 빨간색 그래프를요 1만큼 평행이동해. 그쵸? 빨간색 1만큼 평행이동
1만큼 평행이 생겼어요. 자, 그려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려볼게. 쉐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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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형님 왔어요. 폭을 잘 봐. 폭을. 그쵸? 이렇게. 그쵸? 빨간색 그래프. 맞나요? 안 되지. 됐어요? 이 상태입니다. 이제 노란색 그래프. 노란색 그래프는 CX는 이 노란색 그래프를 X파는 10만큼, Y파는 마이너스 10만큼. X파는 10만큼이요? 10? 와, 1, 2, 3, 4, 5, 6, 7, 8. 대충 이렇게 10. 마이너스 10? 알았어, 마이너스 10. 이 정도야. 10하면 마이너스 10. 10하고 마이너스 10. 해서요. 그럼 이제 누가 등장해? 요 놈이 이 원점이 여기로 온 거니까, 그쵸? 이 폭만큼 감안해서요. 쉐렛! 쉐렛, 이거는 관심이 없어. 하여튼 이렇게 생겼어. 그쵸?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거야, 이거. 이건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잘 그려야 되는데, 젠장. 쉐렛! 쉐렛 거리 다 끝나겠네. 예, 됐어요. 잘 그려야 돼. 그림으로 해야 돼. 그림으로. 그쵸? 샤샤샷.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가 10이고요. 이런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 그 다음에,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당연히? 대칭성, 평행이동 이런 거 활용해서 이 문제 푼다 이거야. 그쵸? 자, 문제 요구했던 게, 이 빨간색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와, 누구야? 누구? X equal 1, X equal 9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X equal 1은요, 이게 X equal 1이죠. 으라차차차차 X equal 1. X equal 9는요, 1일 때 함수값 보고, 1일 때야. 1 넣어보자. 1 넣어봐. 1 넣어봐. 여기서 1 넣어주면은요, 11이요? 예, 여기 1 넣으면 10이라, 11. 11. 1 넣으면 11. 노란색에다가 1 넣어주면요? 1 넣어주면, 1 넣어주면, 여기다 1 넣어주면은? 1 넣어주면은. 9분의 10 빼기 10이니까요. 아, 좀 거지 같네. 그쵸? 하여튼 뭐, 이거 계산하라고 그런 건 아니고, 마이너스 10에다가요, 9분의 10 가면 마이너스 10을 약간 더 아래로 떨어지네. 그쵸? 잠깐만. 10, 10이었죠? 이상하다. 다시. 1 넣어주면, 아, 이 플러스 9분의 10이네요. 플러스 9이니까는 8점 얼마 정도? 하여튼 8점은 이 정도예요. 그쵸? 다음에, 이게 1일 때 하고요. 9일 때. 9를 넣어봐야겠죠. X에다 9 넣어주면요. 얘는 9분의 10 더하기 1이니까요. 빨간색은요. 1에다가 9분의 10 가는 이게 2보다 약간 더 크면 약간 더 위로 가야 돼. 그쵸? 약간 더 위로. 그림을 좀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 정도까지. 몰라. 다음에요. 9를 넣어주면요. 여기다 9 넣어주면은 10 빼기 10 0 나와요. 그쵸? 다 여지라. 그러니까 얘가 9야. 이런 거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둘러싸인 분의 넓이니까 구하라고 하는 건 이 넓이거든. 여기까지 그릴 수 있어야 된다. 하얀색 분 이 넓이를 구하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선생님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러한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죠. 뭐냐면은 아니 도대체가 이 부분 9일 땐 0 지나야 되는데 지금 참 그림이 참 쉽지가 않네요. 그죠? 잘 그리세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데 9일 때는 어떻게 딱 0 지났죠. 9일 때 0 지나야 돼. 그냥 0 이렇게 시작.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는 면적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둘러싸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 샷 요렇게 해서요 9,0이죠 9,0 지나고 요렇게 이런 면적을 구하래 젠장 우리한테 고1한테 그치? 아니면 대부분 다 고1이 아니더라도 이거 적분을 통해서 이거 빼고 1부터 9까지 인테그랄 구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렇게 구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했어. 왜? 아니 대칭성과 평행이동 봤더니 잘 봐. 항상 대칭점은 잘 들어. 대칭점이 중요하다. 대칭점. 첫 번째 대칭점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잘 봐. 얘가 어디야? 얘가 0,1이요. 이 빨간색 요놈아의 대칭점이죠. 이거의 대칭점. 0,1. 0,1에서부터 몇 칸 갔어요? 9칸 다음에 한 칸이다. 여기서부터 이 그래프상에서 9칸 가고요. 한 칸 갔어. 그 범위를 잘라서 지금 면적 구하려고 하는 거야. 0,1에서 9칸, 1칸. 이해갔지? 얘는요, 뒤집어 깠는데, 이렇게 온, 요 놈의 대칭점은 얼마? 얘는 지금요, 10,10이에요. 네, 지금 여기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9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대칭점에서 1칸, 몇 칸? 9칸. 다시. 원래 있던 여기서부터 몇 칸이었어? 1칸, 9칸. 그죠? 얘도 여기 대칭점에서부터 1칸, 왜? 9는 1칸이니까 10에서 1칸, 9칸.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잘 들어. 결론, 이거를 뒤집어 까는 말이다. 요 그래프의 왜? 여기 대칭점부터 한 칸 간 지점부터 아홉 칸 간 지점까지의 요 그래프의 개형이
뒤집어 깠을 때, 이걸 뒤집어 깠을 때 여기서부터 한 칸 가고 아홉 칸 깐 요 그래프의 경우가 약간 그래프가 좀 이상하긴 한데 요 그래프의 경우 요 놈하고 한마디로 요 놈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얘기죠. 이거 좀 더 올라가겠다. 멋있다 줄래. 좀 더 올라봐. 이왕에 잘 그리기 한 거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그쵸? 봐요. 좀 더 올라갈게. 가파르게. 왜? 얘가 좀 더 가파르거든 보니까. 그치? 이 정도까지 올라가서 어디서 만나고 있어요? 지금 저기서 만나고 있어요. 11 저기 여기.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자 대칭점에서 한 칸 아홉 칸 간 그림 이 노란색 해당하는 그래프 이 그림 요 그래프하고 요 대칭점에서 한 칸 아홉 칸 간 어떤 그림? 이 그림 저 위에서부터 샷 이 그림 요 놈이 정확히 돌리면 포개진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런 이야기인 즉슨 야! 야! 파란색 이 부분 요 부분의 면적이 곧 뭐다? 이 부분의 면적과 같다 그런 이야기죠. 왜요? 이 사푼 그림 삽질을 슉 알겠어요? 삽질을 슉 했는데 이게 똑같다고 그러면은 아이스크림을 이만큼 떠먹었어 이 젠장 그죠? 여기도 아이스크림 똑같이 이렇게 떠먹었어 이 양과 이 양 이 면적이 당연히 똑같다 이런 이야기니까 우리가 찾은 정답은 어떻게 바뀌어 이제 요 부분부터 여기까지 있고요 얘가 얘랑 똑같으니까 이걸 잘라서 다 붙였다고 하면은요 요 하얀색 직사각형의 면적이 우리가 찾은 정답이 되겠다 정답! 이건 8이죠 아까 이거 얼마나 일렀을 때 저 빨간색 값이요 일렀을 때요 11이었죠 11 따라서 이건 11이죠 8 곱하기 10이 얼마다? 88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얼마다? 88 돌아와서 사실 이 문제를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적분이 아니라 적분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분이 아니라 유리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라는 문제구만 이걸 알고 있다면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래프의 기본형 봤더니 역시나 아니나 달라 그래프의 형태는 똑같은 거야 대충 대칭이동 대충 평행이동만 달라놓고 따라서요 이런 기본형 갖다 놓고 이 형태가 똑같다고 이 대칭점에 떨어진 정도가 똑같아 그래프가 똑같아 그런 놈들을 0,1 10,10에 갖다 놓고요 하나는 이 형태 하나는 이 형태인데 여기서부터 떨어진 게 한 칸 아홉 칸 얘도 대칭점에서 한 칸 아홉 칸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 2라고 9니까 한 칸 아홉 칸 맞아? 따라서 한 칸 아홉 칸이니까 이렇게 삽질하는 그림이나 이렇게 삽질하는 그림이나 사실은 합동인 두 도형이라고 이걸 뒤집어 까면 정확히 일치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여기 있던 아이스크림의 양 뭐라고 할까 젠장 이렇게 슉 삽질해가지고 이만큼 떠먹은 양이 여기서 슉 삽질해서 이만큼 떠먹은 양이 요 놈과 요 놈이 같겠죠 우리가 찾은 면적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둘러싸인 면적인데 요 파란색 부분 여기다 갖다고 이렇게 잘라서 오려서 갖다 붙여놓으면 결과적으로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된다 항상 넓이 문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적분도 배우지도 않았고 적분을 안다고 하더라도 항상 대칭성 이런 것들은 대칭성을 이용해 먹는 거다 그치? 요 넓이니까 끝났잖아요 1부터 9까지 8칸 얘는 0부터 11까지 아까 일렀을 때 11 나왔죠? 0부터 11까지 11칸 8 곱하기 11, 88 직사각형 넓이가 우리가 찾는 정답 뭘 이용하라고? 유리함수니까 대칭성 대칭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냐 왜? 형태가 똑같아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형태가 똑같은 놈들 적당히 평행이동 적당히 대칭이동 잘라서 오려붙이기 대칭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잘 살펴보면은요 그닥 어렵지 않게 정답 구할 수 있다 헷갈려하지 말고 다시 천천히 그림 그리고요 대칭성을 파악하는데 주목해 보거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